다른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을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 뭐냐 대가족 형태 때. 지금은 사실 그 가족이라고 해도 뭐 정말 핵가족이잖아요. 네. 뭐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아기 하나 네. 그 정도.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는 경우는 잘 없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단계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나 삼촌들이 해주는 이야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사실 엄마 아빠 이외에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약간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래도 얼마 없지만 옆에 있는 가족을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뭐 예전이랑 뭐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규모로 이렇게 다들 소통하고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이럴 때라도 한 그렇죠. 번씩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때는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드글드글한데. 애초에 드글드글한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세대마다 그 뭐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죠. 그 세대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그래도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그렇죠. 우리가 항상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조금 소홀했다면 그래도 5월에라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꼭 무슨 뭐 날에 뭘 챙기는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뭐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식행위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차피 평소에 안 할 거면 그런 날을 빌어서라도 한 번씩 표현을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변치 않고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를 서로 가끔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기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맞아요. 있죠. 네. 어린이날만 되면 난 선물 받을 수 있어. 뭐 어떤 그렇죠. 네. 뭐 어버이날이 되면은 무조건 뭔가 용돈을 드려야 돼. 뭐 이런 거가 아니어도 네. 진짜 아니더라고. 진심을 담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네. 표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저기 뭐야 제 친구 중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 생일이 5월 8일인 친구가 있어요. 아. 어버이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전략적으로 상수의 전략을 생각해. 어버이날에 받지 않고 해주지 않는 상수의 전략을 쓴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어린이날이 남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제 결혼 기념일을 5월 5일로 세팅을 하고 아기를 5월 8일에 낳으면 아 근데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아 있어요. 결혼식은 그래서 10일 네. 24일 날 했어요. 아. 결혼 10일 24일 날 했고 걔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5월 5일 날 낳을 거라고. 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어떤 통합의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잘자잘하게 많이 퍼뜨리지 마시고 합칠 수 있는 거 다 합치는 걸로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웃겨. 추세잖아요. 네, 네, 서로 이렇게 딜을 해서 없앨 건 바로 없애고 퉁치고 그렇게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웃긴다. 네, 가정의 달은 효율적으로 잘 보내시는 걸로. 네. 네, 오늘은 아름다운 무늬 지르고 싶은 나이트 지르코테 네, 축구판 버전으로 출시가 된 콜트 어쿠스틱 기타 GA OF 네, JZR 모델 지르코테 네. 이게 지르코테가 보코테랑 같이 되게 비싼 목재 수종에 속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두 목재 다. 음흠. 일단 보코테부터 보여드리면 보코테는 비슷한 무늬이긴 한데 축구판 무늬 좀 보여주시죠. 엄청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뭔가 나이테가 이렇게 가다가 꽉 눌려 있고 또 맞아요. 겹이 가다가. 쌓이다가 또 패턴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특징적인 그런 이 지르코테 이미지인데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여기 보코테를 검색을 하면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하면 보코테 이렇게 지르코테랑 비슷하죠? 안 보여요. 네 보이시죠? 아, 네. 지르코테랑 비슷한데 약간 색상이 조금 더 연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살짝 그리고 이제 이 보코테에서 지르코테로 이제 바꿔서 검색을 해볼게요. 지르코테. 지르코테를 이렇게 바꿔서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이런 형태 보이시죠? 이 진한 느낌. 그리고 이게 겉에는 이렇게 나무색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심이 시꺼매지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단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나이테가 이렇게 켜켜이 쌓이는 이 느낌. 이런 기타 보시면은 그런 바깥 무늬까지 살려가지고 아주 독특한 감성으로 우와. 이렇게 기타 바디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코테와 지르코테는 나이테의 그런 무늬가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목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르코테 버전이 들어오는 게 그 사이테스에 점점 이제 목재들이 걸려가지고 못 들어오게 되는 게 코코볼로도 이제 조금 그쵸. 네 사이테스에 걸려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고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뭐 등등등 뭐 이제 뭐 더 이상 로즈우드는 진짜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보코테, 지르코테 아니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포페로 이런 느낌의 대체목들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익숙해지실 거예요. 다들 이 목재들이. 네, 63만원의 건속가에 499,000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20% 정도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104cm 전장, 108mm 두께, 73mm 12플랫 뒷둘레 컴팩트하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 그래서 GA죠. 네, 그리고 솔리드 유로피안 스프루스탑의 지르코테 바디 목재, 4개 마호가니, 지판에 오방콜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방콜. 지판. 네, 지판에 오방콜. 네, 이것도 뭐지? 딱 색상이 딱 로즈우드야, 뭐냐,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방콜이죠. 오방콜은 이제 베이스의 탑 같은 네 목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다이캐스팅 헤드머신 블랙 노브고요. 그리고 45mm 너트 너비로 상당히 넓어서 핑거 스타일에 용이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20프렛 648mm 스케일 길이의 피쉬맨 프리시스 픽업 구성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도 역시 오방콜 네, 사용하고 있네요. 에보니 브릿지 핀에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가대의 가격을 갖고 있고요. 네, 일단 무늬가 화려하기 때문에 이건 냄새 안 나죠? 냄새 안 나요. 네, 포페로는 냄새가 확 올라왔는데 유광임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지르코테는 별로 냄새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무게 달아볼게요. 그럼 명음 씨가 오늘 여기서 이기시면 3대 1로 한 배판 소소한 승리. 뭐 네. 모르죠. 판 키워볼까요? 2.15, 저는 2.07. 조금 무게감이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잘 모르겠어요. 에? 어? 이렇게 가벼워요? 우리가 뭐 먹고 와서 그래. 힘이 남아 돌았네. 아니 힘이 모자란 거잖아 무겁게 느낀 거면. 아 그런가? 그러네요. 뭐죠? 네 1.97 0점이 그냥 흐트러졌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 그러면 다음 네, 두 배 판인가요? 두 배 판이네요. 이렇게 또 판이 커졌습니다. 1.97 이제 한 배 판은 뭔가 소소해서 잘 뭔가 안 하게 되네요. 네 1.97kg 2kg 조금 덜 나가는 무게였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나이트하네요. 그러니까 하이 쪽으로 확 날아가 있는 사운드. 높은 음역대의 배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사운드. EQ가 진짜 5층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 막 이렇게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요? 네. 소리가 하이 때 여기 엄청 살아있는 특이한 사운드입니다. 지르코테 앰프 사운드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통소리에 비해서는 그래도 밑단이 조금 안정이 돼 있네요. 밸런스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베이스가 조금 더 들어온 게 저는 좀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 괜찮습니다. 네, 그냥 콜트의 중가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운드 딱 퀄리티. 그 정도. 네, 딱 그 정도입니다. 네, 이게 뭐 나무 때문에 뭐가 바뀌어 있거나 그런 느낌이 사실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겠어요. 하이가 좀 들려 있다. 네네네. 정도? 기본 통소리에서 하이가 좀 들려 있는데 또 막상 앰프 꽂으면은 밑단이 또 어느 정도 좀 네. 보강이 되면서 적당히 밸런스 잡힌 사운드가 나오고요. 뭐 로즈우드의 성향과는 조금 뭐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독특하거나 되게 개성이 강하거나 이런 사운드는 아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난하게 듣기 적당한 중간대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거기다 뭐 지르코테는 여기서 음향목으로서의 그런 정체성보다는 그냥 무늬목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모델에서는 통소리를 들을 때 조금 라이트하고 시원한 그런 하이대역의 그렇죠. 배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연습하실 때 되게 기분 좋게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그런 거 할 때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 마이크 레코딩 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홈 레코딩 수준에서는 하이 배음 많은 게 막상 받아서 아마 소스 쓰기 훨씬 좋아요. 맞아요. 베이스를 어차피 다 깎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스튜디오급 퀄리티가 되면은 중음이 얼마나 예쁘냐가 되게 큰 그 편차를 나누게 되는데, 네, 집에서 이제 녹음을 할 때 그냥 적당한 뭐 한 50만 원 전후의 그런 뭐 컨덴서 마이크로 받는다 쳤을 때는 맞아. 하이 배음 잘 살아있는 기타가 결과물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535화의 후루쿠 어쿠스틱 기타 네 G21SW 컷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기타 좋다고 많이 달아주셨는데 깔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약간 평양냉면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평양냉면. 네, 조폭이 없기 토끼님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심심한 느낌이 듭니다. 저번에 기탐에서 다룬 스트랜드버그 그 기타가 탐 앤더슨보다 더 색을 뺐다는 느낌이 통기타에서 적용하면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을 만큼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네, 시끄럽다는 연주곡을 듣는 중에 참 정갈한 느낌만 받아서 귀가 편안했습니다. 명곡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밝고 화려함을 지르고 싶다면 지르코테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가 때에 딱 나올 만한 어떤 콜트에 딱 기대할 만한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르코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만 9천 원이요. 네, 점수 몇 대? 점수 몇 대 몇? 네, 괜찮네요. 78이야 도대체. 골든벨이야 뭐야. 네, 8.0 8.0 아주 뭐 딱 그냥 그 가격대에 네. 어울리는 퀄리티 네, 8.0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츠쿠판이 좀 특이한 기타들을 또 다뤄봤는데 포페로도 다뤘고요. 지르코테도 다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좀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목재들 계속해서 바디 목재로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 아마 그럴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회사를 방문하고 쌓아가면서 새로운 또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바디 목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같이 우리가 함께 정보를 쌓아나가는 걸로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